사전 첫 번째, 제시카 소녀시대 탈퇴. 대한민국 최고 인기 아이돌 9명의 소녀 소녀시대. 그러나 이제 더 이상 9명의 무대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얼마 전 멤버 제시카를 제외한 8인 체제로 활동하겠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갑작스런 소식에 전 세계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달 30일이죠. 제시카 씨가 자신의 SNS에 소녀시대와 SM으로부터 퇴출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몇 시간 뒤 중국 팬미팅을 위해 공항에 나타난 소녀시대 멤버들 사이에서 끝내 제시카 씨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시카 씨를 제외한 채 중국 팬미팅 무대에 오른 8명의 소녀시대 멤버들은 무대 위에서 울먹이며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죠. 사건이 불거진 첫 번째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평소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던 제시카 씨가 최근 브랜드 사업을 시작, 소녀시대 활동과 병행하며 멤버들과 소속사와의 견해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소속사와 멤버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사업을 한다는 거를 이제 좀 알고 있었고, 멤버들 역시. 사실 실제적으로 SM이나 소녀시대 8인이 이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다만 이게 너무 예상보다 좀 빨리 8월에 연칭을 하게 되면서. 특히 제시카가 시작한 사업엔 그동안 그녀와 수차례 열애설이 불거졌던 사업가 타일러건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대중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퇴출당했다고 주장하는 제시카 측과 스스로 탈퇴했다는 소속사 측의 의견이 엇갈리며 양측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제시카 측은 소속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를 구한 뒤 사업을 진행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과 소녀시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소속사 측은 제시카 씨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팀 활동 중단 예고를 한 뒤 사업을 시작하면서 팀 활동에 차질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매니지먼트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죠. 사건 이후 힘들어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는 남은 멤버들. 퇴출이라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시카 씨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아무래도 회사나 이제 8인의 멤버 같은 경우에는 제시카 씨가 소녀시대 우선순위를 두고 활동할 수 있냐,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들의 재결합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 최고의 걸그룹 소녀시대 때문에 이들의 재결합 가능성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재결합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제시카 씨가 자신의 입장을 뭐 사업이나 뭐 소시냐 그 우선 순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팀을 나와 홀로 서게 된 제시카 씨와 8인 체제로 활동할 예정인 소녀시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